오신다고 해놓고 아. 정말 나쁜 사람.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알래스카에 계신 분 연결 좀 할게요. 이분 결혼하고 삼촌이랑 근데 너무 닮았어. 슈레 가면도 있어요. 슈레 잘 터지죠?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예, 잠시만요. 본영이 어디야? 감사합니다. 예. 이름만 얘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성씨만 얘기해 주세요. 아, 부추고요. 부추고. 고씨, 올해 몇 살이세요? 응. 아, 61살이요. 그러면. 네, 띠가? 61살. 지금 움직이라는 거죠. 지금 뭘 하시고 계세요? 무언가 지금 워낙 앉아 계신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뭔가 거동을 해야 하는 때시거든? 기준님이 수 자체가 때 운때가 바뀌어라 그러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시잖아. 자리를 박차고 워낙 나가야 돼. 우리 기준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뭔가 막연해요. 그냥 생각만 많고 무슨 말인지 알 그쵸? 근데 지금 기준님이 올해가 이제 61하면 말 그대로 이제 운때가 완전하게 바뀌었단 말이지. 초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말년이 있는데 말년이 시작이 되시는 스타트의 기점에 올해 들어오셨잖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모야가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외국으로 이제 물을 건너가셔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물을 건너갔다 보니까 본인이 팔자를 떼우고 살 수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 그런 게 많이 비춰지는데 본인이 한국에서만 그냥 사셨더라고 한다면 편치가 못했을 거야. 수가 산란했던 것이 많았고 안 살았을 명이라고 얘기가 나와. 이 말인즉슨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됐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어야 했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물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명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고 조금이나마 삶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겠고 물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원체 운수가 들어오시는 게 이모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수저는 그냥 경치를 보러 그냥 소일거리라도 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밖으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부인과 좀 가보지. 밑으로, 그러니까 산부인과 쪽으로 검사 마지막으로 언제 받아보셨어요? 혹 있다 소리 못 들었어? 크진
알기는 아는데 작게 알갱이가 자꾸 보여요. 어? 우리 할아버지, 약사 할아버지가 자꾸 이 조그만한 알갱이를 자꾸 보여주거든? 남의 몸 아니고 본인 몸이잖아. 응? 부인과 쪽으로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어쨌든 떼야 된다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네는 원체 작은 달로 얘기해서 현재가 이제 8월달이고 곧 있으면 음력 9월이에요. 그런데 9, 10월달 수전으로 본인이 자궁으로 갔다가 여자는 자궁을 보고 삼신이라고 우리네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삼신으로 갔다가 칼을 댄다라는 수전이 자꾸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인과 쪽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다. 크지는 않은데 알갱이가 자꾸 하나가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니까 병 키우지 마시고 병원부터 일단은 찾으시고요.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뭔가 어떤 막연하게는 그냥 내가 뭘 한번 해볼까 하고 막연하게는 지금 생각이 있긴 하거든. 근데 말 그대로 너무 막연해요. 그죠? 근데 뭘 생각하셨던 건 없으셨어? 뭔가를 이모가, 이모야가 본인이,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본인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명이라고. 물을 건너갔었으니까, 물을 건너갔음에 본인이 지금 살고 있고, 삶이 윤택해진 것도 있다. 이 말이 돈으로 갖다 구애를 덜 받고 살고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신데 이모야가 왜 이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냐면 우리 이모도 신의 팔자야. 나마냥 점쟁이 팔자야. 웬만한 점집 가면 양해도 안 차요 우리 이모야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예감하고 내가 직감하면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데다가 그래도 또 예의는 바르셔서 뭐 이렇게 우리네 같은 무속인들한테 가갖고 뭔 얘기를 듣는다거나 뭔가 한다거나 이러면 앞에서는 내내 거려도 뒤돌아서고 나가면 시부랄 돈이 아까워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것도 많고 방울부채만 안 들고 정식으로 신의 벼슬만 안 하셨을 뿐이지 신가물이 대단하신 팔자세요. 그런데 이 길을 들어서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보면 우리 이모야가 꼬집어서 어떻게 병명이 있으면 병원을 쫓아다니고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꼬집어서 어떻게 병명이 있는 거는 아니신데 몸수가 늘 나는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나는 아파 죽겠는, 그치? 나는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 병명이 있다거나 꼬집어 낼 수 있는 뭔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뭔가 서글플 때가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올 수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탈이 나는 부분인 것보다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볼 때에는 영락 없어도 밑으로 갔다가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부인과 쪽을 좀 챙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겠고 신가물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운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기가 되시면서 뭔가를 시작을 하시라는 수전이 자꾸 들어오시니까 겁먹지 말고 우리 모두 여걸 스타일이잖아. 오빠 말하니까 자꾸 눈물한 개구리예요. 눈물이 자꾸 나요? 우리 모가 여걸이야. 본인이 굉장히 우리 모야가 안 사셨 뭐라 그래야 되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하직하고 싶으셨던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고비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나는 느껴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표현하시는 게, 심장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든지 태어날 때. 심장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두 개 갖고 태어나면 기형하지. 그지? 그런데,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이모는 심장이 다 쪼개져가지고, 심장이 막 100개가 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본인이 가슴이 철렁철렁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그만 울어! 막 눈 화장 다 번졌어! 고비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 나는 이모가 어려운 마음이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먹고 일단은 물을 건너가셨잖아. 이모가 물을 건너가시는 거를 쉽게 가신 게 아니야. 그냥 벼랑간에 여행 가듯이 가신 분이 아니시잖아. 모든 걸 다 내가 놓고 내려놓고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살라니까 움직였단 말이야. 참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박차고 나와라 이 소리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지
뭐냐면 이모야가 신의 팔자가 많고 가물의 팔 이 수전이 많아. 우리네 같이 무속인에 대하는 사람들이 뭐 신병을 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신을 받아 모시지를 않고 신을 자꾸 거부를 하면 뭐 신병을 앓는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신에서 뭐 풍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본인은 대신이 벼락 대신이 본인도 앞을 쓰거든. 할머니가 자꾸 방울 부채 들고 이 집에 이북으로 이북 성수도 자꾸 있단 말이야. 본인 부모님 고향이 어디신지. 개성이에요. 개성. 그죠? 개성이시죠? 모르겠어요. 이북성수도 자꾸 들어오시고 이북에서 이 집에 외날작도 눌러타고 쌍날작도 눌러타던 대만신이 있었던 가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무녀가 하나가 나와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자손들이 불도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제사를 모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사도 이게 온전하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법도가 깨졌어.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고시부리를 둘러를 보면 누구 하나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이 손가락 치켜 세울 수 있게 잘 가는 자손들이 없어요. 친인척들을 둘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모가 총대를 원래는 맸어야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어긋하게 오셨던 분이시라고 본인이 가물이 있고 내가 뭔가 예감하고 직감하면 그것이 착촉하고 이상하게 진짜 신기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그죠? 말하는 게 자꾸 끊겨. 이 이모가 말을 한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튼 그러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지금 자리를 현재 지금 온대로 봤을 때는 뭐 한국으로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지금 현재 알래스카라 그랬나요? 어쨌든 물 건너 가셔서 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 근데 여기서 일을 내가 막 크게 사업을 벌려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는 하기에는 이모가 진짜로 몸이 많이 안 좋아. 꼬집어서 병명만 없을 뿐이지 가물이 너무 세서 항상 보면은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늘 피곤하고 몸수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은 나는 집에 그냥 집에서만 지금처럼 몸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집에서만 계신다 그러면 더 많이 눌릴 것 같아. 가물에 더 많이 눌리실 것 같으시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 사업을 시작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소일거리라도 뭐 알바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해. 자꾸 사람을 만나야 하고 자꾸 부딪혀야 돼. 그냥 방통수처럼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한테 질려갖고 우리 이모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별로. 그지? 맞아요. 이 집에 이북줄기가 대단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모르겠어. 성씨는 제주고씨신데 왜 이북성수가 이렇게 앞을 쓰시는 건지 이 집에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야.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 이런 부분은 집안에 이런 가물이 있었다 이런 거는? 근데 지금 봐봐. 뭐 우리 언제 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점쟁이가 이북줄력으로 자꾸 어르신들이 조상이 보인다 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뭐 또 고향이 개성이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개성이면 북한인 거잖아요. 그죠? 그 북한에서 이북에서 신령이 자꾸 들어와. 그 신령이 앞을 쓰다가 보니까 본인이 가물이 세다라는 소리를 지금 이 무당이 하는 거거든. 하니까 이 신 가물 때문에 치어야 되는 이 풍파는 다 치고 지나간 거 같기는 해요. 그러나 몸수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신의 태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를 아무래도 하신 분들은 고력도 많으시고 고비도 많으시고 그 고비를 다 지나가기는 하셨지만 물을 건너갔으니까 이모가 살았지 한국에서만 그냥 있었다면 본인 죽었어. 사람한테 시달려서 죽었고 금전으로 치여서 죽었고 몸이 아파서 죽었다고. 뭔 말인지 알아듣니? 그게 많이 비춰집니다 하시니까 일단은 소일거리 같은 거라도 지금 뭔가를 하기는 하고 싶기는 한데 엄두가 안 나시잖아. 저지르지를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대차게 나가지를 그치? 뭔가 이모가 사람한테 지친 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질린 게 많기도 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지. 겁이 안 나는 게 안 날 수가 없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지. 그치?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시는구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자꾸 있으셔도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작아지시는 거지. 근데 뭔가를 본인이 직접 본인 사업을 벌린다라고 하면 그런 게 정말 많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다못해 움직이면서 내가 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어떠한 소일거리라도 무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나 뭔가 나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니까 나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집에서만 있을래 이러고 시간 보내시는 거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나는 이모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이모가 자꾸 사람을 보고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야 이모도 뭔가가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도 생기고 입에 더 감기는 것도 있지 않겠어?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하시니까 밖으로 자꾸 나는 나가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인과 쪽을 가셨으면 좋겠고 허구 궁상이 많고 궁리가 굉장히 많아 비쳐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소나기에 지어지는 답이 뚜렷치가 못하거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란한 거야? 이거 일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그것도 겁이 나고요. 그것도 맨날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남편한테 자꾸 마주 싸움이 되니까 남편. 사람이 있는 거에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어쩌나. 워낙 제가 그냥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이모야가 원체 그냥 신의 여자가 돼야 되는 팔자야. 내가 사람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게 남자의 덕이 많지도 않고 내가 남자 그늘에 쉬어간답시고 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 그늘에 남자가 살아야 돼요. 본인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더 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가 보니까 내 서방이 있고 내 자손이 있어서 내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서방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외롭고 채워지지가 않잖아. 항상 그랬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새겨들어 이모야가 곁줄 곳이 없어요. 내가 친구처럼 애인처럼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뭐 진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고 내가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속 편하게 대화를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친구라도 나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모 성품상 그것도 또 못해. 전형적인 조선의 여자라서. 그죠? 네, 제 남편은 어떤가요? 대준님 남편 58년이거든요. 남편도 좀 58년 10월 생년월일 필요 없어요. 아 뭐 대준님은 열심히 발로 뛰시기는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천지사방에 뿌려둔 씨앗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뿌려둔 씨앗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내가 얻어지는 수확이 또 크지를 못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일이 멈췄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가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꽃이 피고 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뭐 열매를 맺고 무언가를 수확을 하는 걷어들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시고 대주님이 수가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씨앗 뿌려둔 씨앗은 굉장히 많으신데 걷어들이는 수확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주님 수를 눌러보면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섣부르게 무언가를 시도해서는 절대 좋지가 못해. 더 이상 무언가를 벌려서는 좋지가 못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와야 하는 금전은 태산인데 들어오는 금전이 뭔가 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뭐 일을 했고 그 일당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게 오늘같이 돈 들어와야 하는 날짜가 됐잖아. 그러면 오늘같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돈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뭐 막상 오늘이 되면 자꾸 차일피일 밀리고 연기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일이 무언가가 자꾸 될듯될듯 싶은데 돌아가시는 수전이 자꾸 비춰지세요 하신데 올 수전 그리고 내년 수전에서는요 무언가 섣부르게 여기서 더 벌리는 것도 좋지가 못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접는 것도 좋지가 못해. 일단 제일 중심을 둬야 하실 부분은 가장 그 지금 현재 예 지금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을 유지하는 거에 중점을 가장 크게 두셔야 돼요. 앞으로를 봤을 적에 보면 올 수전에 뭐 남아있는 수에 뭐 큰 고비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대주가 무언가 해결이 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받아야 할 금전들이라든지 무언가 일적인 부분이 자꾸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될 듯 될 듯 싶은데 안 이루어진다 그랬고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 말 그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대주도 이 심적인 부분이 지쳤어 많이.
많이 지쳤어, 그치? 그런데 또 이 사람도 이 자기 말이 법이잖아. 응, 자기 말이 법이고 고집이 대단해. 똥고집이야. 응? 엄마나 되니까 대주하고 이러고 대주 미이 마치고 내가 나 죽었어 하고 이러고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봤을 적에 어찌됐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님 수가 뭐 크게 고비가 돌아올 게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일적인 게 좀 풀려줘야지 좋은 거잖아. 근데 일적인 부분으로 둘러봤을 적에 아직은요, 고력이 완전하게 끝났다 이렇게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뭔가 뿌려두었던 씨앗이 진짜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서 걷어들일 때가 오시려면 올 수전 내년 수전을 일단 유지를 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겠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고 후년수를 바라보셔야 대주가 뭔가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가 다 편해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제가 아까 이모야가 제가 돌려서 말 못하다 보니 그냥 편하게 이제 얘기 드리자면, 제가 아까 얘기 이모야가 아빠야 얘기 딱 끊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대주님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모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팔자가 본인이 원래 사주팔자 자체가 신을 모셔야 되고 신을 섬겨야 되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남자의 덕이 없어야 되고 내가 외로워야 한단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만중세계 만인의 연인에 대해 하는 팔자를 본인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서 본인한테 발에 차이는 게 남자야. 우리 이모한테를 보면 발에 차이는 게, 내 주변을 생각을 하면 내 발에 차이는 것들이 다들 남자들이 많이 붙는다는 소리야. 그런데 정작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은 많지가 않잖아. 그리고 나는 일단은 내 남편이 있다가 보니까 내 남편을 하나를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본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나신 팔자가 두 번째 여자가 돼야 하는 팔자세요. 머리도 두 번 올린다,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올린다, 이런 수전도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신데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주를 이렇게 둘러를 보면 바람을 핀다. 나는 이 사람도 왜 사람은 끼리끼리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사람은 끼리끼리라 그러잖아. 네,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이 아빠도 대단한 팔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모를 만나서 사는 거란 말이지. 팔자가 엇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시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대주님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셨다, 바람을 피고 계신다,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여자가 꽃이고 남자가 나비나 벌이 돼서 꽃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대주님은 반대야. 향기를 풍기는, 뭐 팔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똥팔인가? 무튼 향기를 풍기는 부분 좀 많이 있어서 풍겼어요. 네? 많이 그래. 사람이 자꾸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주가 내가 여자를 만나서 뭐 내 와이프 속을 썩여야지 이거보다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여자가 꽃이고 남자가 나비나 벌이 돼서 꽃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대주님은 반대라고. 향기를 풍기는 나비가 됐든 벌이 됐든 뭐가 무언가가 되는 격이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발에 차이는 게 여자들이 자꾸만 따라오고 붙어. 그런데 이 사람이랑 한평생 살려면 이모가 비우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거 아는 이상 이 꼬라지 보고 싶으면 내가 손 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모가 그거 못하잖아. 아, 근데 앞으로 바람 피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바람을, 아빠야가 대주님이 바람을 또 피신다 라고 하더라도 이모가 이 두 분의 영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고 총대를 메고 있는 거는 아빠가 아니야. 대주님이 아니고 엄마야야. 엄마야가 인연을 끊자 하면은 끊어져요. 엄마가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근데 엄마 자체가 욱하고 불같고 그런 꼬라지를 못 보겠어갖고 여름받아 죽겠고 헤어지고는 싶어 죽겠는데, 머리는 되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우리 엄마도 욱하고 불같기는 하지만 인정이 많고 잔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다고, 독하지를 못해서 끌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못 볼 것 같아. 너무나 많이 속을 새겼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지쳐서? 많이 속삭였죠. 그냥 몇 번 안 살라 그랬었죠. 몇 번 안 살라 그랬는데, 네. 몇 번 안 사시려고 하셨는데 그 고비를 다 넘기시고 여태 오셨잖아. 앞으로도 이 대주가 내가 봤을 적에
아, 그럴 일이 없다라고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오는 얘기를 뭐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살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실 수 있으시면, 그러실 수 있,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 맞아. 그런데 이거 안 보고 싶으면,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엄마가 박차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대준은 죽을 때까지 그런 부분으로 여자 기집질하고 이런 문제로 갔다가 속은 썩일 것 같다.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좋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 하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진짜 이 점쟁이 말처럼 또 난다라고 한다면, 또 대주가 그런 부분으로 속을 썩인다면 엄마 말처럼 자리 박차고 나오세요.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딸이 요번 저기 뭐지 그거? 그 수정 임신하는 거거든요. 11월 13일 날 그거 집어넣는데 어때요? 괜찮은 딸? 쌍둥이 날 수 있을까요? 쌍둥이요? 시험관 하기 준비하신다는 거잖아. 네, 11월 13일 날 그 수정하는 게 어떤가요? 얘가 34살 소띠예요. 34살 소띠신데, 제가 제 주특기가 자손을 받아들이는 게 제 주특기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 하시는 소리로는 삼신에 테이프 입는 게 2번이 아닌데. 몸이 많이 축나 있어요. 몸도 많이 축나 있는 것도 있겠고, 이런 부분은 오셔야지 더 정확해요. 따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면, 여자는 출가를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안 죽으면 그 집안 귀신이 되는 거잖아. 출가를 하셔서 자손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엄마가 부를 게 아니라 직접 살피시는 게 맞아. 어디라도 직접 살피셔서 삼신전에다가 좀 물으시고 이렇게 뭔가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러고 시험관 아기를 이제 인공수정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네가 뭐 결혼식 날도 잡기도 하고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 시작하는 개업식 날짜를 잡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날을 받는 거야. 시험관 이 시술을 해서 진짜로 아기가 생길 수 있는 날을 점지를 받아서,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실패를 하게 되면 몸은 축나잖아. 몸도 덜 축나시고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뭘, 글쎄요, 이 말이 나오는 대로라면 이번보다 는 다음을 기약하시는 게 더 맞아. 근데 그렇다고 또 이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해서 또 먼저 얘기해 주지 말고, 혹시나 또 마음 이렇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식 안 했거든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가 속을 많이 새겼어요. 내 속을. 우리 딸이 고등학교 여기 2학년 때 와가지고 아우 얘들 속을 엄청 세겠어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지금 어떤 저기 나이 먹은 사람, 그 이혼한 남자랑 만나서 그 사람이 수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저 시애틀 가가지고 그거 난자랑 동자 빼가지고 그거를 11월 13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막을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랑 똑같잖아. 엄마랑 똑같아서 그래. 똑같아서 자꾸 부딪히고 자꾸 엄마 그러니까 같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소리가 자꾸 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일단 둬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본짝이라고 보여지지 않아. 근데 엄마가 딸을 못 꺾어. 엄마가 딸을 못 이겨먹는단 말이야. 딸한테 져,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일단 흘러가는 대로 봐봐.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할머니가 뭔가 인연이 진짜 될 것 같은 엿법한테 삼신도 점지를 하는 거지, 아무나 뭐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걸 점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병원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 그래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 하니까 일단은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엄마부터 걱정하시는 게 맞아. 엄마부터 걱정하라고. 엄마 마음부터 걱정하고. 혼자 영화 찍지 마시고. 혼자 영화 찍고 자꾸 슬픈 영화 찍지 마시고. 아니 우리 딸 건강. 몸이 많이 축나 있다 그러잖아 지금.
몸이 많이 축내했다.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험관을 해서 이게 돼서 아이를 진짜 낳게, 열 달을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오히려 더 괜찮을 텐데, 이게 쉽게 그냥 한 번에 뚝딱 하고 이게 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럼 몸이 더 축나게 되잖아. 하니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나는 직접 움직이셔서 자문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예. 응. 잠깐만요. 아니 좀 이게 너무 길어서 나중에 전화 좀 해서 예 물어보세요. 왜냐면 30분 넘어갖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나 인사라도 할게요. 네. 빨리. 안녕. 너무 길게 보시. 울지 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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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끝. 네. 엄청 길게 보시는데.